자, I의 거듭 제곱, 음수의 제곱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I의 거듭 제곱이 복소수 파트 안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거는 규칙적인 쌤이 성질 몇 개 도와줄 거고 그거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얘도 그 내용만 있으면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I의 거듭 제곱이라고 나오는데 자, 얘를 보고 우리는요 순환계라고도 합니다. 자, I의 순환계라고도 해요. 얘를 보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I는 그대로 I지만 I를 제곱하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자, I를 세 번 곱하면요 여기에다가 I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럼 여기도 I 한 번 더 곱하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맞나요? 자, I를 네 번 곱한 거는요 자, 여기에서 I 곱해도 되지만 얘 두 번 곱한 거와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1도 두 번 곱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1이 돼요. 맞나요? 그럼 I의 다섯 제곱은요 여기에 I를 곱했기 때문에 다시 I의 다섯 제곱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I의 여섯 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I 네 제곱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I 네 제곱으로 돼 있다. 그럼 차수가 높게 나와 있다 싶으면 4의 배수로 다 떨어뜨려서 없앨 수 있다 이 말이야. 얘는 I의 7제곱이 되고 다시 I의 8제곱이 되고 4의 배수는 전부 다 1. 맞죠? 또 I의 9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순환하고 있다는 거고 자, 이 I의 순환계를 알아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책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마이너스 I의 순환계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I의 순환계는요. 마이너스 I는 그대로 마이너스 I입니다. 자,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요. 얘는 생각해봐. 얘를 제곱한 거지.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두 번 곱해서 플러스로 될 거고 I는 제곱하면 I제곱이 되죠. 그럼 플러스 I제곱이 되죠. 다시 마이너스 1로 됩니다. I를 마이너스 I를 세 번 곱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기 때문에 플러스 I가 되고요. 마이너스 I를 네 번 곱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두 번 곱한 거와 똑같기 때문에 1이 돼요.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I를 몇 번 곱한 거 같고? 다섯 번. 얘는 마이너스 I를 여섯 번. 얘는 마이너스 I를 일곱 번 곱한 거. 얘는 마이너스 I를 여덟 번 곱한 거와 같다. 이런 게 규칙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얘는 책이 없죠? I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외우기 편하게 정리되려면 이렇게 돼요. 얘는 외워야 되죠. 얘는 외워야 돼요. 자, 얘를 외워놓고 나머지 얘만 바뀝니다. 얘만. 얘만 부호가 달라요. 자, 보면 얘만 부호가 다릅니다. 얘랑. 상수는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I의 순환계 또는 마이너스 I의 순환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자 옆에다가 적어놓을 수 있으면 쌤이 적어놔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봐. 보세요. I랑 I제곱이랑 I3제곱이랑 I4제곱을 더하면요. 0이에요. 왜? 이거 다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0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0이거든. 또 I분의 1이랑 I제곱분의 1이랑 I의 3제곱분의 1이랑 I의 4제곱분의 1 이거 다 더한 것도 0이에요. 자, 얘는 왜 0이냐? 내가 I4제곱으로 통분시켜도 되죠? I4제곱으로 통분시켜도 됩니다. I4제곱으로 통분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얘 1인 거 알아요, 이제? 맞죠? 좀 이따 생략할 거고 자, 여기 I3제곱 있어야 되죠? 여기는 I제곱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I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고 여기는 1이죠? 근데 1은 내가 다른 말로 얘를 I의 4제곱으로 바꿔줘도 되죠? 맞나요? 그러면 I제곱, I3제곱, I4제곱 더하면 아까 0이라 했으니까 분자가 0이면 얘도 0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는 한 쌍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밑에 건 정리할 필요 없고요. 알겠니?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거 완전제곱식 형태를 알아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입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예요. 당연히 풀어보시면 돼요. 앞에 거 제곱하면 1이고 이 제일 끝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중간에 것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 쌍이 또 나오고요. 세 번째 또 뭐 있냐면 1-i분의 1 플러스 i 얘는 i예요. 그리고 1 플러스 i분의 1-i 얘는 마이너스 i입니다. 얘도 외우셔야 돼요. 자, 얘는 하나만 봐줄게요. 왜 이렇게 되냐. 1-i분의 1 플러스 i가 돼버리면 이거 분모에 못 곱해야 돼요. 켤레 복소수 곱해야 되죠. 1-i에다가는 1 플러스 i를 곱합니다. 그럼 얘는 분모가 2가 돼요. 우리 이제 대조 연습 때 봤었고
마치 켈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i를 곱했으면 분자도 1 플러스 i를 곱하는데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돼요. 맞나요? 근데 우리 금방 내가 적었죠.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라고. 그럼 얘는 2i가 되고요. 약분하면 i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말한 이 6개는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이건 더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변형이 될 수도 있지만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빠르게 정리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자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자 우리 원래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이나 0의 제곱근만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맞나요? 중학교 때는 4의 제곱근, 뭐 2의 제곱근, 0의 제곱근 이런 건 배웠지만 마이너스 5의 제곱근 이런 건 안 배웠죠. 근데 지금은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쓸 수가 있어야 되냐? 음수의 제곱근은 이제 루트 다음에 i 붙여줄 수 있거든요.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왔는 건 정리할 수 있으니까. a가 양수이다. 그러면 안에가 음수죠, 지금? 맞죠? 그거 벗겨낼 때 어떻게 해? 마이너스 이게 지금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2다 이거는 루트 2랑 루트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거라서 루트 2랑 i가 돼요.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근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인데 원칙으로 따지면 4는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맞지?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1은 우리가 i로 바꿔줄 수 있거든. 얘는 2가 되고 얘는 i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별 내용 없는 내용이고요.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게 어차피 허수 단위인 그 i는 무조건 루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루트의 곱셈, 덧셈 뭐 이런 형태가 똑같아요. 같은데 예외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그 예외적인 게 뭐냐면 얘인데요. 봐봐. 둘 다 음수이면요. 얘들 곱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자 봐라. 원래 우리 원칙으로는 이렇게 되죠. 루트 2랑 루트 3이랑 곱하면 루트 6이에요.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루트 6 그런 애들이 있거든. 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면 6이니까요. 자 근데 이거는 틀렸다고. 자, 요 경우가 특정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실제 얘는 루트 2i죠. 실제 얘는 루트 3i거든요. 빼내고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2라고 나왔기 때문에 루트 2i,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로 바꿔내고 얘는 루트 6i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 둘 다 음수면 얘들 둘이 곱한 거는 그대로 적으세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야. 추가로. 애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 좀 이따 분모 계산할 때 두 번째 거 계산할 때 애들이 착각하는 게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 얘는 봐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데 어떤 경우냐면 분모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원래 우리가 배웠던 이거는요. 한꺼번에 이렇게 적어도 가능했죠. 맞나요? 이렇게 적어도 가능했는데 얘는 한꺼번에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그게 언제 케이스냐?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언제? 분수가 아닐 때는 둘 다 음수, 곱일 때. 맞지? 얘는 나눗셈이죠. 굳이 따지면. 맞죠?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쌤, 이거네요.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틀렸지만 이것도 틀렸어요. 알겠지? 자, 쌤,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똑같이 적어주고 마이너스가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보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되네.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죠. 그러면 쌤, 이거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자, 쌤,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3이랑 곱하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쌤, 둘 다 음수예요. 얘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알겠니? 자, 곱일 때는 언제?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추가로 생긴다.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생긴다. 정리 차려. 자, 그 다음에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라기보단 역이라 그러는데 우리 내용은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요건데요. 자, 시험은 다 이걸로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금방 뭐라 했어? 음수 음수 곱하면 뭐 나온다? 루트의 음수, 루트의 음수 됐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맞지? 하나는 분모, 하나는 분자일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였다 했잖아. 맞지? 근데 얘는 여기죠. 반대로 나오는 거죠.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맞지만 얘들 둘이 곱했는 게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둘 다 음수입니다 하면 틀려요. 지금 이렇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적어주면요.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 봐봐.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 이거 반대로 한다. 이거부터 넣는다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로 나왔으면 애들이 A는 음수이고 B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적는데 요거는 틀린 말이야. 얘는 무조건 등호가 있어야 돼요. 등호. 왜 이렇게 성립하냐. 잘 보세요. 하나가 0이 돼버리면요.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0이야.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맞지? 근데 0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가 적히든 마이너스가 적히든 신경 안 써요. 마이너스가 나와있다고 해서 무조건 둘 다 음수는 아닙니다. 0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둘 다 음수였으면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맞죠? 새로 생깁니다. 근데 새로 추가로 생기는 놈이 있다. 이러면 둘 다 음수다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돼야 돼. 0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아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요. 정수의 개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나중에. 근데 그때 등호가 없으면요. 답의 개수가 달라져요. 자, 요거는 문제 유형 가지고 쌤이 좀 더 봐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일단 아 요런 차이는 있구나. 여기에서 조금 중요하다 했구나. 요것만 조금 봐놓으세요. 실수가 안 생기도록. 자, 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쌤 얘는요. 1, 2, 3, 4. 요거 다 다음 내가 아까 뭐 나온다 했어요? 0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쌤 여기는 i의 5제곱,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 또 i의 9제곱. 내가 지금 4개로 묶고 있죠. i의 형태는 순환계는 계속 4개로 묶이거든요. 자, 얘도 0이에요. 이거 왜 0이냐면 봐봐. 여기에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는 건 i의 5제곱이지만 내가 i 4제곱으로 묶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i 4제곱을 우리는 1이라 불렀거든요. 있으나 안한 거야. 그래서 이거 i 4제곱으로 묶어내면 다시 뭐가 돼요? i제곱, i3제곱, i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 얘도 i의 8제곱으로 묶어냅니다. 왜? 8의 4의 배수는 전부 다 1입니다. i에. 그래 8의 배수로 묶 4의 배수인 8로 묶어주면 또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 제곱 더하기 i 네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니? 그러면 봐. 형태가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무조건 4의 배수까지 더하면 무조건 빵이에요. 알겠니? 결론적으로 얘는 어디까지 빵이냐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쭉 해서 i의 100제곱 더하기 i의 101제곱인데 요게 뭐가 돼? 빵이에요. 빵. 끝자리가 4의 배수로 끝났다. i로 시작해서 끝자리가 4의 배수로 끝났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 0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야? i의 101제곱이거든요. 근데 자 i의 101제곱도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어. 4의 배수의 값들은 전부 다 1로 나온다고. 얘는 i의 100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죠. 맞지? 그럼 얘가 다시 뭐야? 또 1이거든요. 얘랑 얘 개념 달라요. 얘는 뭐였어? i 1승, i의 2제곱, i 3제곱, i 4제곱 더하면 0이다. 이 얘기였고 얘는 i의 4의 배수 거듭제곱은 무조건 1로 나올 테니 빼낸다 이 말이면 차수를 떨어뜨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1제곱은 어떻게 나온다? i 이렇게 나와요. 되겠어요? 답은 i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 아까 얘기했죠? 쌤이 공식으로 적어놓은 거 이렇게 해서 4의 배수까지 더한 거는 전부 다 뭐 나온다 그러면? 똑같이 빵 나와요. 알겠니? 그럼 4의 배수가 어디까지예요? i의 48제곱 맞지? 여기까지는 0으로 나온다고. 그럼 남는 거 적어버리면 앞에 1 남아있고요. i의 49제곱분의 1 남았고 i의 50제곱분의 1 남았죠. 중간에 다 0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1 더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i의 4의 배수의 거듭제곱까지는 전부 다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i의 48제곱이 1이야. 거기에 i 한 번 더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i분의 1입니다. 따라옵니까? i의 49제곱은 i의 48제곱 곱하기 i이기 때문에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얘랑 얘랑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i의 제곱분의 1이겠죠. 48제곱 떼내고 나면. 맞지? 그 다음 i 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역수해도 마이너스 1이거든. 맞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다음 없어지죠. 결론적으로 남는 건 i분의 1이고 우리는 분모가 실수와 형태로 나타나야죠. 분모에 i가 있으면 안 돼요. 맞죠? 허수. 그래서 i를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i니까 답은 마이너스 i. 이렇게 적혀야 되겠죠. 내용 별거 없어요. 이거는 조금만 써다 보면 다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10번. 아까 쌤이 어떻게 쓰냐. 1 플러스 i의 제곱. 자, 기본적으로 제곱 형태가 많아요. 그래야 i를 풀거든요. 자, 보세요. 1 플러스 i의 제곱에 5제곱이거든요, 얘는. 근데 아까 1 플러스 i의 제곱을 2i라고 한다 했어요. 외우라고 했죠. 6개 적어줬죠. 그래서 얘는 2i의 5제곱이 돼요. 그럼 다시 2 5번 곱하면 32고요. i 5번 곱하면 i의 5제곱인데 i는 무조건 4보다 큰 숫자는 무조건 떨어뜨릴 수 있어요. 4만 빼면 돼. 그래서 얘는 32i가 되겠죠. 왜? i의 5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니까. 정신 차리죠. 자, 그 다음 얘도 봅니다. 얘는요, 통으로 제곱합니다, 내가. 왜 제곱하냐 하면 루트 2가 나왔으니까 루트 나왔는 거 보기 싫죠? 그 다음 얘 제곱한 건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봐봐. 루트 2분의 1-i를 제곱하고 거기에다가 25제곱을 하면 얘가 나와요. 맞지? 자, 정리한다. 얘는요, 루트 2 제곱하면 2고요. 분자 정리합니다. 1-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맞나요? 아까 내가 공식 얘기했었죠? 공식 모르면 느려집니다. 이거 푸는데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차이가 난다고 근데 아는 애들하고. 됐어. 요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i죠. 다시 마이너스 i의 25제곱이에요. 맞지? 그리고 i의 순환계는 마이너스 i의 순환계하고 마찬가지로 4의 배수 형태의 지수는 무조건 1이야. 그래서 25까지 나왔으면 24까지는 빼버려도 다 상관없어. 무조건 1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 하나만 남아요. 됩니까? 세 번째 바로 합니다. 아까 내가 이거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이거 i 나온다 했어요. 공식 빨리 정리돼야 돼요. 외워라 했다. 얘는 마이너스 i 나온다고요. 그럼 얘는 i의 502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i의 502제곱이에요. 자, 근데 i의 502제곱인데 502는 4보다 큰 수죠.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만 읽으면 된다고. 왜? 4의 배수까지는 1이니까. 그러면 500이 4의 배수거든요. 그러면 i의 제곱만 남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i의 제곱만 남아요. 얘 풀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얘 풀어도 마이너스 1 나와요. 아까 내 마이너스 i의 순환계 적어줬었죠. 모르겠으면 그냥 풀어도 됩니다. 풀어도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단 3, 4초라도 줄이라고.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이거 마이너스 1 된단 말이야. 똑같다고 애들들이는. 알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자, 필수예지 11번 같은 경우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요, 내가 애들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다 i 빼내라 그래. 자, 빼내볼게요. 어떻게 빼내는지 보세요. 루트 3i, 루트 12 더하기 루트 3i, 루트 12i 더하기 루트 3i분의 루트 12 더하기 루트 3i분의 루트 12i.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아까 이거 공식 있었죠? 쌤, 곱하기 할 때는요, 루트 안에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고요.
나누기 할 때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달고 나옵니다. 이런 게 있었거든, 맞지? 근데 그 개념으로 푸는데 이게 문제처럼 숫자로 딱 떨어졌어. 이럴 때는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봐봐. 루트 3, 루트 12 곱하면 36. 맞지? 6이죠, 6. 그럼 얘는 6i예요. 얘는 봐봐. 루트 3, 루트 12 곱하면 6이죠. 근데 i니까 마이너스 6 됩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거야. 둘 다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가 생긴 거다. 맞지? 자, 얘는요, 이거 약분하면 i분의 2입니다. 분자가 루트 4니까요. 얘도요, 이거 약분되죠, i는, i끼리. 이거 약분하면 그냥 2예요.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i 없는 거는 마이너스 4, 실수분은 마이너스 4 나왔고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i분의 2는요, 유리화시키면, 실수화시키면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 되고 분자가 2i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i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아, 얘는 마이너스 2i, 얘는 6i니까 얼마? 4i. 그럼 이거 풀으러 가면 답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너가 외워야 될 거 6가지.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입니다. 얘. 보세요. 12번. 얘는 실수 AB에 대하여 루트 AB 곱하기 두 개를 곱해놨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지.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 했던 거야. 쌤, 이거 나오면요. A도 음수이고요. B도 음수이지만 0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알아야 된다 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래. 알겠지? 원래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하필이면 아, 두 개 0은 뺄게요 라고 알려줘 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적어서 푼 애들은 우연찮게 맞춘 거야. 이 조건 안 보고. 맞죠? 공식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 둘 다 음수입니다. 자, 지금 둘 다 음수라는 거 찾았고 요거 정리한 거죠. 이거 실컷 했죠, 우리 중3 때. 맞지? 제곱하고 루트는요, 절대값으로 바뀌고요. 원래 절대값 있는 거 그대로 놔두면 되죠. 맞지?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로 나온다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이거였거든. 봐봐. 얘 마이너스고 얘 마이너스죠, 지금.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음수도 하면 무조건 당연히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옵니까? 그럼 얘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절대값이 갈로로 풀리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얘는요, 쌤 음수잖아. 맞지? 그럼 절대값 안에 음수니까 얘도 나올 때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얘는요, 잘 봐. 얘는 A가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옵니다. 요거 그대로만 나와요. 그리고 이 부호 앞에 적어주면 되는데 플러스는 뭐 두 번 안 적어줘도 되잖아. 맞지? 이거 실제 여기서 이걸 바꾸는 건 우리 중3 내용이에요. 중3 내용 안 되면 쌤한테 따로 언급해야 돼요. 맞지? 그래야 다시 되죠. 결론, 이것만 풀면 되구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결론 이거 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리돼요? 됩니까? 요까지죠. 일단 복소수까지 하고 문제 위주로 다시 쌤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영상 업로드뿐만 아니고 우리 진도도 좀 천천히 갈 겁니다. 맞죠, 이제? 맞지? 숙제 다 풀어오시고요. 쌤 내 좀 프린트하고. 됐죠?